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신촌 벤처밸리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소셜 벤처 창업 공간 사업이 발목을 잡혔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지 탓에 이전을 서두른 구립 어린이집은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창층동에 위치한 신촌 구립 어린이집. 빠르면 내년 2월 인근 주택가로 이전합니다. 기존 창천동 부지에는 소셜 벤처 창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창업 12개 팀, 160여 명 규모의 사회적 기업이 창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대는 캠퍼스타운 S큐브가 최근 개관했고 신촌 문화발전소 등이 위치해 있어 구는 소셜 벤처 창업센터를 만들어 청년 벤처밸리로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소셜벤처 창업센터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지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책 방향도 지금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린이집 이전으로 비워질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이전 계획도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일자리를 위해서 창업 기업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향후에 이제 어린이집 이전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 계획은 좀 수정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앞둔 신촌 구립 어린이집은 현재 인근 바람산 전망대와 어린이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촌 창업밸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명소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문화광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촌 구립 어린이집 현재 정원은 88명. 이전하면 정원은 20명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